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드릴 배터리 뭐 어떤 거 씁니까? 드릴 뭐 가지고 계시죠? 지금 맡기다요. 아, 그럼 이거 지금 요새 한 5짜리나 이런 거 보통 많이 쓰시는데? 이거 무거운데? 그래도 뭐 오래 쓰시려면은 네. 요새 5A나 6A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거 너무 무거워, 이거. 100g 차이가 이거 얼마나 차이가 심한데? 아, 그러면 2A 드릴까요? 얇은 거. 지금 손목 안 벗어. 이거 지금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 아직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2A로 드릴까요? 이거 반만한 거? 2A 그 시간 얼마 못 쓰잖아요, 그거는. 좀 가벼우면서 오래 쓰는 거 없어요. 정말 심해. 지금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오, 이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덕분에 킹가이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아, 2.0도 써봤는데 팔이 너무 아파, 이거. 양손으로 써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제품은, 자. 짜잔. 딱 보셔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배터리 연장 어댑터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주피터라는 정말 진짜 너무 괜찮은 브랜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이 제품이 출시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높은 곳을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작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충전 가위조차도 배터리를 끼우게 되니까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1.5kg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작업량이 많은데 내가 가진 전동공구를 조금 더 가볍게 좀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제품이라서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기다 배터리를 꽂을 수 있는 몸체들 이렇게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허리에 차는 홀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배터리를 꽂으시고 허리에다가 차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지금 몸체랑 비슷한 무게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전 가위를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허리에 배터리를 차고 힘이 받는 손에는 무게를 최소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장착해낸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 이렇게 진짜 가볍게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무게가 와 진짜 굉장히 가벼워요. 그냥 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데 이렇게 지금 뭐 막기다 본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요게 지금 선 길이도 지금 한 1.5m에서 1.6m 정도 되기 때문에 신장이 크신 분들도 팔을 다 뻗어도 이렇게 선이 남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는 게 무게가 정말 가볍다였는데 제가 무게를 한번 비교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가 18V 제품 기준 요렇게 지금 뭐 디월트 제품도 있고 보쉬 제품도 있고 막기다 제품도 제가 가져왔어요. 자, 무게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막기다 같은 경우는 지금 650g 정도 나오고요. 디월트 같은 경우는 620몇 그램 되겠네요. 자, 620g이 좀 넘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 600g이 넘어요. 자, 18V 배터리들이, 자, 보쉬도 650g 가까이, 보쉬도 지금 650 정도 나가죠. 자, 그리고 요즘은 맨 18V라도 이렇게 슬림한 배터리 팩들도 나오는데, 자, 요 제품도 한번 올려볼게요. 450g 정도 나와요. 자, 2A 기준도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얇아 보여서 가벼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가볍다고 설명드렸는 요 지금 어댑터가 그냥 진짜 빈 케이스라서 제가 먼저 볼게요. 저거를 잡아주세요. 보십시오. 125g 정도 되겠네요. 이 플라스틱 무게는 솔직하게 98g이에요. 98g. 근데 지금 이렇게 굵은 선이 달려있다 보니까 선의 무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는데 일단 1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전동공구가 특히 이런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무게가, 자, 한번 올려볼게요. 950g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kg가 안 돼요, 대부분. 근데 여기에다가 배터리가 꽂힘으로 인해서 600g 정도가 플러스가 되죠, 모든 제품들이. 근데 이렇게 젠더를 사용해서 쓰게 된다면 이제 100g만 플러스가 되니까, 야, 이래가지고 이제 작업하면 10.8V보다도 더 가볍겠는데요. 오, 잠깐만, 10.8V 한번 쳐보자. 10.8V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현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품인데 요 제품에 지금 2A 배터리가 꽂혔을 때 무게가 1kg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kg가 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막기다 18V 제품에다가 젠더를 꽂으면 1kg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파워는 지금 18V 제품군이 12V 맥스 제품군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데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무게를 가볍게 해서 18V 제품군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가 오늘의 키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기다 배터리도 사용이 가능한 젠더가 나왔지만 이번에 같이 나왔는 게 디월트 몸체를 사용할 수 있는 요 젠더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 꽂히는 부위가 디월트 같은 경우는 노란색 레버가 누르도록 되어 있고요. 마끼다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 마끼다 타입과 이렇게 디월트 타입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작업량이 정말 많으신 분들께는 너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내가 가벼움에 그렇게 민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보시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혹은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또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보시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쉬 배터리를 꽂을 수 있는 젠더를 사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보쉬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대충 사용되어지는 모습만 보시더라도 아 대충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 그리고 혹시나 이런 충전가이라는 특수한 공구에는 이렇게 가볍게 쓰기에 정말 용이하게 해주는 제품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베이스는 18V 전압 혹은 20V 맥스 전압에만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월트 12V 맥스 제품이나 뭐 마끼다 12V, 마끼다 10.8V 제품에는 장착이 안 되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지금 한 4만원 후반대라고 해요. 그래서 4만원 후반대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작업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과소비가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전동공구를 이렇게 항상 하늘로 향해서 파지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보쉬 타입, 미러키 타입도 내년에는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로써 주피터라는 제품을 두 번째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진짜 이 주피터라는 브랜드도 제가 정말 눈여겨보고 있고 앞으로의 출시될 제품들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말로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법한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고요. 이제 지난번에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주피터 한국 대표님께서 이 젠더가 지금 4만원 후반인데요. 마끼다 타입 50개, 디올트 타입 50개를 저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또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와. 진짜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들도 항상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또 100분께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세 가지를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배터리 타입을 선택을 해서 남겨주세요. 마끼다냐, 디월트냐 요 두 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를 적어주시고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진짜 이제 너무 신기하고 괜찮은 공구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너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새로운 제품들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조금이나마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